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원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영서지방은 많게는 100mm, 영동지방은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 5월 고성 산불의 원인은 화목보일러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장치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이 펼쳐진 양부 피해 능선과 단장의 능선 전투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삼척 원전 부지가 관광지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한 지자체가 관광지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초 황금 연휴 기간에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산불의 원인은 화목보일러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반복되는데 정작 안전관리 법률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일 발생한 산불은 고성군 토성면 일대 야산 123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한 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 집주인이 보일러와 연통을 직접 구매해 시공했는데 연통에 구멍을 뚫은 채로 보일러를 사용하다 불티가 튀어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전문 업자가 아니다 보니 설치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화목보일러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통걸로 뭐 수단으로 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본인이 대결 많이 하죠. 이렇다 보니 관련 화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3,700여 건 발생했는데 난방기기 가운데 가장 화재가 많았습니다. 판매업자는 값싼 연통을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고 연통 내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갈아야 되는데 그거 갈려면 다 올라가 뜯고 뭐하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겉으로 볼 때 깨끗해요. 화재를 예방하려면 안전설비를 갖추면 되지만 값도 비싸고 의무가 아니어서 설치된 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스 보일러와 달리 관리 규정이 없다 보니 지자체도 소방 당국도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화목 보일러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협회 측이나 업자 측이나 관리해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점검을 다 해주고 안전관리로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것만 해줘도 많이 줄을 것 같은데요. 경찰도 이번 고성 산불을 계기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화목보일러 관련 법률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이 펼쳐진 양구 피해 능선과 단장의 능선 전투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양국군이 마련한 특별기획전에서 공개했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이 절정을 치달은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 사이 양구 단장의 능선. 미군이 고지 정상을 향해 105mm 견인포를 끊임없이 발사합니다. 이때 미군이 쏜 포탄만 해도 20만 발이 넘을 정도로 치열한 포격전이 펼쳐졌습니다. 피해 능선 영상에는 참호를 기겹한 북한군과 중공군을 밀어내기 위해 긴급 공수한 8인치 포가 미군이 남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적군도 야간을 이용해 박격포 등을 쏘며 대응해 단장의 능선에서만 한 달 사이 4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60mm 박격포. 박격포가 떨어져가지고 기념관이 파편에 여기를 다쳤어요. 해발 700m가 넘는 고지에서 전투가 펼쳐지다 보니 보급품을 지역 주민이 짊어지거나 나귀까지 동원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전쟁 중 미군이 마지막 사단급 공세작전을 펼친 피해 능선 전투에는 경사로를 만든 뒤 탱크까지 포격에 동원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회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양국군이 미공개 자료를 입수해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고지전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착수해서 저희가 한 50여 건의 새로운 사진 자료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번 기획전시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양구 근현대사 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때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삼척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지난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오랫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삼척시는 이 원전 부지에 당초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했는데 정부가 사업성이 없다며 반대하자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에서 지난해 해제된 곳입니다. 삼척시가 소방방재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부지를 조성하던 곳인데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이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삼척시는 원전 백지화 이후 이곳에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가 재검토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이유는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볼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삼척시는 관광지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호텔, 리조트, 골프장, 해상 전망타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원전 해제 부지를 포함해 북쪽의 덕산항 뒤편까지 553만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사업구역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300억 원, 민간 자본 4,700억 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73개의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민자 투자 사업자한테 조세 감면이라든가 부담 감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로 인해서 민자 사업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 여부는 오는 8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산업단지 계획과 달리 관광개발 사업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도 매년 하는 만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와 영동 지방에 내일까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서지방의 경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동지방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오늘 밤 호우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로 인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은 소규모 모임이나 집단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지자체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집합 제한 명령 등을 내리면서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기본권 침해가 워낙 큰 조치라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도내 대규모 물놀이 시설이 속속 개장하자 강원도가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 오션월드와 평창 오션 700, 삼척 솔비치 워터피아 등 도내 23개 물놀이 유원시설 가운데 8개가 이미 개장했고 다음 달부터는 대부분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 2m 거리 두기와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권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과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새벽에 교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학교 당국이 시험지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이 학교 3학년 A군이 교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장면이 필시 회로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A군은 교무실에는 그냥 들어갔으며 시험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시험 문제를 다시 만들어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내일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